대부분 판결이 상당히 이제 한일 간의 외교적인 파국 같은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게 또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맞물려 그렇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소위 그 이해찬 세대들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한국의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중에도 이제 뭐 그건 좀 연배가 위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돈을 받지 못했다. 받더라도 쥐꼬리만큼 받았다. 그다음에는 강제 혹사당했다. 얻어맞고 터지고 감금당하고 했다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해서 일본에까지 소송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책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수간에 받을 돈이 있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나라 양국의 국교 정상화하면서 맺은 협정이 있고 이렇게 한데 원식민지 지배모국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대한민국 국민 우선 박정희 시대나 이런 정치가 나름대로 엄격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국민 일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원지배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 어쨌든 그 소송이 이제 일본에서 실패를 하다가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다 실패를 했는데 대법원에 와서 갑자기 이게 원심 파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되돌려져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2018년 10월 달에 소위 당시 일본 제철, 오늘날에는 신일철 주금이라 합니다만은 그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를 강제 노동, 혹사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대법원이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신일철주금 회사에 그 자산을 압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노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신일철주금의 자금을 자산을 매각 처분을 해서 국민연금 같은 기금에서 인수를 하고 그 돈을 갖고 이제 이렇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주게 되면은 저는 양국 관계는 국교가 단절될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기대를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후속하는 파장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런 그 위중한 막중한 어떤 그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렸는데 그 당초는 김영환이라는 대법관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 사람인데 김능한 씨죠. 김동환 씨. 고등학교는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동급 세대 모양이에요. 대학은 좀 한도의 아래인 것 같고 근데 이분이 판결을 내리면서 마치 새로 건국하는 기분으로 역사를 바로잡는다 하는 거, 역사의 정의를 되살린다는 기분으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판결문은 아닌데 그 판결을 이제 내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인터뷰를 했을 하실 때. 때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을 한 이제 그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올라왔을 때 대법관 13명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그 1년 6개월 전에 소수 의견도 좀 있었죠. 소수 의견도. 소수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 책에서는 그 김능한 씨가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파기 결국 이제 환송됐죠. 김명수 대법관 체제 하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파기 환송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한 4년 정도 지나 가지고 이제
그 전임 대법관, 대법원장은 그걸 막아보려고 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사법농단에 걸려서 예. 대법원장이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역사 해석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 소송을 제기한 네 사람의 주장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도 났습니다만 이전식이라고 소송을 주도한 여운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주장을 요번에 이 책에서 자세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냥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내 임금을 못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학대당했다. 당시 군사훈련하는 시절에 일 안 하고 군사훈련 받았다는 것. 기숙사에, 창문에 철조망에 쳐져 있었다는 것. 외출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학대받았다는 거 하고. 감금되었다는 거. 감금되었다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세 가지가. 세 가지입니까? 예. 근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임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안에 구체적으로 예 자세하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제철이 그 미 조선인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미불금이 있습니다. 미불 임금이 있고 미불 예금이 있고 미불 연금이 있고 미불 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조선인으로부터 우리 이 한국인으로부터 그 미불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946년에 일본 정부는 당시 이제 일본 그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텐데 장차 제기될지 모르는 청구권에 대해서 미불금을 보유한 모든 일본 기업들은 미불금을 관련 금융기관에 공탁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금에 대한 일본 제철의 자료가 자세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 네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미불 임금은 반달러치 미불 임금입니다. 1945년 8월 달,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 보는 건 임금 못 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법원이 그런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왜 사실도 안 하고 제 판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여타 법원들도 마찬가지네. 그 하급심에서는 다른 이유로 뭐 시효가 만료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법리적 논 신일철 죽음이 일본 제철의 성계 해사냐 뭐 이런 그런 법률 문제가 따로 있고 저 같은 역사학자가 볼 때는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검증을 해야죠. 엄격하게. 예. 그러면 법관들은 그걸 검증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연구원을 시키거나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관련 전문가라는 것도 A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그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관들이 마치 자기들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역사의 진실이 되는 줄 생각하고 원고 4명의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일 간의 외교를 파국으로 몰고 파국으로 몰 외국만 파국으로 모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뭐 안보라든지 예. 군사적인 문제도 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스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제가 평생 동안 고문서를 모으신 분을 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고문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면 전 세계 예. 한국 관련 고문서를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인들이 가져온 고문서 가운데 예.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예. 그분이 한 4, 50년 정도 고문서를 모았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비교적 유럽 사람들이 좀 괜찮고 예. 그렇게 각 나라마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참 놀랍네요. 1946년도 미군정 하에서 예. 일본 기업들이 공탁을 한 거. 예. 비교적 그 양반들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예. 기록을 잘 남기고. 예. 그러니까 임금을 떼먹었다. 그것도 좀 나는 그게... 그 말씀하시기 전에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글쎄 그것도 큰 기업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때와 안 주고 시킬 때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고 시켜야죠. 그렇죠. 그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안 주고 시키면은 그럼 노예제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유지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석탄을 캐기만 하면은 정부에서 사들이는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시절아 어떤 식으로든지 사고 없이 많이 캐는 게 중요한 시절인데 임금을 듬뿍듬뿍 주면서 시키는 게 훨씬 덕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강제 연행 당했다. 아까 이제 저 그것도 여운택이라는 사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평양에서 이제 그 일본 평양 제철 일본 제철 평양 지소의 공원 모집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응모를 했는데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에 경쟁률을 통과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여운택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평양에 있는 일본인 유지의 그 추천서? 예, 추천서까지 받아서 그래서 소학교도 못 나온 학력이지만은 워낙 일본어가 좀 능통했고 일본인을 상대로 한 영업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유력자의 그 소개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합격된 사람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나 강제 연행 당했다. 예? 가서는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얼마간의 돈을 이분이 그 미불 예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가족이 없고 뭐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있어서 고아처럼 살다 보니까 뭐 어디 송금할 때도 없고 하니까 미불 예금이 있었어요. 그 미불 예금 한 넉 달러치 월급에 해당하는 미불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불금 공탁 자료에 보면은 이 여운택 씨의 에게만 한정하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들한테 송금하고 하다 보니까 그 미불 예금이란 게 별로 없는데 그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저는 이러한 그 한국인들의 그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 그 서민들의 책임만은 아니죠. 그걸 조장하는 지식인, 방송, 언론, 정치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게 일종의 법인데요.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될 대법관들이 자기들 멋대로 참 이게 대한민국 국가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다. 제가 뭐 이렇게 사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옆에 김병수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 13명의 대법관들 이 중에 뭐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법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선출직이 아니죠. 네. 고등의 그 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와 무관하게 법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한나라 최후의 그 저 보루가 그렇죠. 법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판단할 때 그 존중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이 법관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방망이를 함부로 역사와 현실을 구분조차도 하지는 못하고 더구나 원고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참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저 같은 학자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면 한 번도 자문을 구해보지도 않고 그러게 참 일방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려서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 법관들
저는 이거 어떻게 뭐 법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저 한국에 거미하신 대법관을 제가 여기서 좀 꾸지람을 한다면은 역사와 현실은 다르다. 법과 현실은 다르다. 법이란 것도 신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는 제한테 배워야 될 학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법복을 입고 망치를 두드리나 이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지난해에 그 예. 지소미아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예. 때 참 예. 모든 그 근원이 그리고 김능환 대법관의 예.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예. 비롯됐다는 생각 때문에 참 참 야,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하나. 예. 그러나 그 양반은 그 판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참 그 한일 관계를 연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대부분 판결이 갖고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질타라도.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쭉 그 한일 협정부터 시작해서 그걸 예. 보니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협정이란 것 자체가 서로 100% 자기 의견을 관철 수 있고 50, 50씩 양보해서 합의한 법이지 않습니까? 어렵게 만들어요. 예. 이쪽에 100의 입장을 갖고 그 나머지 50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해 버리면은 그 법관들이 할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깨고 이러니까 참 그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아주 바닥 수준 같아요. 그렇죠. 저쪽에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의 예. 그 댓글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예. 그야말로 내 생각이라. 참 한때는 친한파들이 많았는데 예. 친한파들조차도 다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입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뭐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좀 신의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은 맨날 그냥 속이고 그냥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